안녕하세요. 과목사 빅데이터 결과 해석의 강의를 맡은 이경숙이라고 합니다. 사과목에서는 빅데이터 모델링 기법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분석 모형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분석 결과를 해석하고 실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오늘은 평가 지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지표란 분석 모형을 실제 문제 해결에 적용하기 위해서 분석 모형의 성능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평가 기준입니다. 저희가 이제 다양한 기법들을 통해서 모델을 여러 개 만들어 내겠죠. 그때 이 각각의 모델들이 과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좋은 모델은 무엇인지 평가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때 사용하게 되는 것이 바로 평가 지표입니다. 평가 지표는 되게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평가 지표를 선택하는 몇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분석 모형의 종류에 따라서 평가 지표를 선택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석 모형은 분석 모형이 회귀 모형이냐 아니면 분류 모형이냐를 의미하는데요. 회귀 모형의 경우에는 예측 결과가 수치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MAE, MSE, MAPE 같은 지표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분류 모형인 경우에는 예측 결과가 범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범주는 1 또는 0, 아니면 뭐참 또는 거짓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분류 모형의 경우에는 정확도, 정밀도, 재현률과 같은 평가 지표를 사용하게 됩니다. 저희가 뒤에서 평가 지표를 배울 때에도 회귀 모형 평가 지표, 분류 모형 평가 지표, 이렇게 나눠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의 특성을 가지고도 평가 지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불균형 데이터의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제 불균형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의 각 범주 간 비율이 크게 차이 나는 데이터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뭐 불량률이 5%인 품질 데이터, 아니면 굉장히 잘 일어나지 않는 금융 사기, 대포 통장과 같은 그런 금융 데이터가 이제 이 불균형 데이터의 예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실제 예시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불량품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모형이 제품 만개 중에서 3개의 불량품이 발생했을 때이만개 모두를 정상이라고 예측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모형은 정상 9,997개 중에서 9,997개는 맞춘 거죠. 하지만 이 불량 3개 중에서는 하나도 맞추지 못했습니다. 이 정상만 보면 되게 좋은 모델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이 모델을 만든 이유는 불량품을 잡기 위해서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불량을 하나도 잡지 못한 이 모델은 좋은 모델이라고 할수 없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지표를 구해 볼게요. 먼저 정확도라는 것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배우겠지만 이 정확도라는 거는 전체 중에서 정답을 맞춘 개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만개 중에서 우리가 맞춘 9,997개. 그래서 정확도는 99.97%. 굉장히 높은 수치죠. 그래서 사실 정확도를 평가 지표로 사용한다면 우리는 이 모형이 좋은 모형이라고 얘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죠.
반면 이제 재현율이라는 지표도 있는데요. 이 재현율은 이제 실제 불량인 것 중에서 예측을 해낸 거를 구하는 그런 지표인데요. 그렇게 되면 3분의 0, 그래서 0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정확도보다는 재현율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 그런 데이터 형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뭐 실제 업무 요건이라던가 다양한 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평가 지표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회기 모형 평가 지표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기 모형의 예측 결과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치로 나타나죠. 그래서 실제 값과 예측값 사이의 차이, 이걸 오차라고 하는데요. 이 예측 오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회기 모형의 성능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오차를 다양한 방식으로 평균해서 계산한 지표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이 다양한 방식은 제곱 또는 절대값을 취하는 건데요. 왜 이렇게 하는지는 바로 뒤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분석 모형이 선형 회기 모형인 경우에는 결정 계수라는 거를 추가적으로 함께 볼수 있습니다. 이 결정 계수 역시 좀 나중에 다음에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기 모형의 오차를 계산할 때 실제 값과 예측 값 사이의 차이, 오차를 제곱 또는 절대값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뭐 파란 점들을 실제 관측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옆에 표에 실제 값들을 적어 놨고요. 이 관측치로부터 y는 x라는 간단한 회기 모형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각각 x에 대해서 이 노란색 점들이 예측 값이 될 것입니다. 이 실제 값과 예측 값의 차이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빼면 되겠죠. 그러면 1, 0,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5가 됩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실제 오차의 평균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실제로 다 이렇게 상쇄가 되죠. 상쇄가 되면서 결국 남는 것은 5분의 0.5, 그래서 0.1이 남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여지는 이 오차들이 반영되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쇄되지 않도록 이 오차들의 제곱을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절대값을 취해서 이렇게 오차 간에 상쇄가 되는 그런 현상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회기 모형 평가에 사용되는 주요 지표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절대 오차, 평균 제곱 오차, 평균 제곱근 오차, 평균 절대 백분율 오차, 이런 것들이 있고요. 사실 이 값들을 손으로 계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실제 계산하는 문제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각각이 어떤 의미,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는 조금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먼저 평균 절대 오차 MAE입니다. 산식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실제 관측치 값, 실제 값, 그다음에 예측 값 y햇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차이의 절대 값을 씌운 것을 평균한 산식입니다. 장점은 이 오차를 단순히 절대값을 취해서 평균했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죠. 직관적입니다. 하지만 단점은 에러의 크기를 그대로 반영한다는 건데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단위에 의존한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라고 하면요. 만을 9999로 예측하는 경우와 2를 1로 예측하는 경우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두 경우에 사실 이 절대 오차를 구하면은 둘 다 1이죠. 하지만 이 두 경우가 정말 동일한 수준으로 예측을 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보기는 힘든 그런 상황이죠. 만을 9999로 예측하는 건 사실 거의 맞췄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이랑 2를 1로 예측한 결과랑 같다고 보긴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위가 1의 자리, 만의 단위까지 간 이렇게 단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평균 절대 오차를 이용해서는 서로 값을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위에 그대로 뭔가 의존을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은 평균 제곱 오차입니다. MSE라고 하고요. 이름에서 아실 수 있듯이 절대값이 아니고 오차의 제곱을 해서 평균한 값입니다. 마찬가지로 직관적이라는 장점이 있고요. 이 역시 에러의 크기가 그대로 반영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는 실제 오차보다 제곱을 했기 때문에 값이 더 커지죠. 그리고 이상치, 다른 값들에 비해서 값이 엄청 크거나 엄청 작은 이런 이상치가 있을 경우 오차를 제곱하니까 이상치가 존재할 때 지표값이 엄청 크게 나타나는 즉 이상치에 민감한 그런 현상을 보입니다. 그 다음은 평균 제곱근 오차입니다. RMSE라고 하고요. 앞에 MSE의 제곱근을 씌운 형태입니다. 마찬가지로 직관적이라는 장점이 있고요. 앞에서 MSE가 제곱을 하기 때문에 좀 실제보다 더 오차를 더 크게 반영한다 이런 단점이 있었는데 여기에 제곱근을 씌움으로써 이런 MSE가 에러값을 왜곡하는 단점을 보완해 줍니다. 하지만 이 역시 에러의 크기가 그대로 반영된다거나 이상치에 민감하다는 특징은 단점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평균 절대 백분율 오차 MAPE입니다. 이 MAPE 같은 경우에는 앞과 다르게 오차의 실제 값을 나눠줍니다. 즉 비율 값인 거죠. 그리고 퍼센트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비율 값이기 때문에 우리 서로 오차 간 비교에 용이합니다. 즉 단위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이 만을 9999로 예측한 결과 그 다음에 2를 1로 예측한 결과를 비교할 때도 앞에서는 둘 다 오차가 1이었지만 이제 실제 이 값들로 나눠주면 만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비율 값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생각하듯이 얘가 더 예측을 잘 해냈다라는 것을 이 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단점은 이렇게 실제 값으로 나눠주기 때문에 실제 값이 0인 경우에는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0이 아니더라도 뭐 0.1, 0.01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작은 숫자가 실제 값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지표 값이 너무 커져서 조금 이것을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결정계수입니다. 결정계수는 R스퀘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선형회귀 모형인 경우에 선형회귀 모형이 실제 데이터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런 지표에 추가적으로 이 결정계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값이 1에 가까울수록
모형의 설명력이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R스퀘어 값은 이제 이런 식을 통해서 구해지는데요. 이 각각 XST, SSR, SSE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뒤에서 살펴보고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이 식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수정된 결정 계수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결정 계수는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낼 수 있는 유용한 지표이지만 단점이 독립 변수 개수가 많아질수록 값이 커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왜 단점이냐면 유의하지 않은 변수더라도 그냥 무조건 개수만 늘리면은 설명력이 높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변수가 무조건 많은 게 분석 모형 측면에서는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유의하지 않은 변수가 무조건 추가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이 결정 개수 값을 낮춰주는 그런 보정을 해준 결정 개수 값이 바로 이 수정된 결정 개수입니다. 자, 이 식을 보시면요. 여기 표본의 개수 있고 독립변수의 개수를 P라고 했죠.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설명력을 크게 증가시키지 않는 약간 유의하지 않은 독립변수 개수를 늘렸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분자의 값은 거의 변하지 않을 거고요. 이 값이 커지니까 이 전체 분모는 줄어들겠죠. 결국에는 이 전체 값은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통해서 우리가 유의하지 않는 변수를 마구 추가하는 그런 현상을 막아줄 수 있다. 그래서 수정된 결정 계수를 쓴다 라는 것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회귀 직선의 변동입니다. 회귀 직선의 변동은 SST, SSR, SSE로 나타내고요. 이 SST는 SSR과 SSE의 합으로 나타내집니다. SST 전체 제곱합이고요. 실제 관측치와 Y값들의 평균의 차이를 제곱해서 합한 값입니다. 의미는 Y가 가지는 전체 변동을 의미합니다.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어떤 관측치들이 뭐 이런 식으로 찍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 중에서 하나의 점, xi일 때를 한번 볼게요. 그럼 이 xi일 때 우리의 관측치 xi, yi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y들의 평균을 이 파란색 직선, y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y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SST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이 부분. 해당하고요. 이 각각의 점들에 대해서 이 차이를 다 제곱해서 더한 이 식이 바로 SST가 됩니다. 사실 이 식을 구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의미. 이 Y 값들이 가지는 전체 변동을 이걸로 설명하더라 라는 거를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회귀 제곱합 SSR입니다. 모형의 예측치와 Y값들의 평균의 차이를 제곱해서 합한 값입니다. 이 의미는 전체 변동 중에 회귀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는 변동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이 동일한 그래프에서는요. 이 회귀 직선, 이 예측한 XI, y-hat이라고 하는데요. 이 y-hat-i와 이 y값의 평균 사이의 이 부분 이제 SSR에 해당하고 이것들을 전부 제곱해서 더하면 SSR이 됩니다. 역시 이 의미 회귀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는 변동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오차 제곱합입니다. SSE고요.
실제 관측치와 모형의 예측치의 차이를 제곱하여 합한 값입니다. 의미는 전체 변동 중에 회귀 모형으로 설명할 수 없는 남은 변동을 의미합니다. 그래프 상에서는 아까 이 부분이 SST, 그 다음에 이 부분이 SSR이었죠. 남은 이 부분이 SSE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구해지고요. 자, 이렇게 각각의 의미를 배워봤으니까 다시 한번 결정계수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다시 결정계수식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R2는요, SST분의 SSR로 구합니다. 우리가 선형 회귀 모형을 잘 만들면 만들수록, 그러니까 설명을 잘 하면 할수록 이 전체의 변동 중에서 회귀 직선으로 설명할 수 있는 변동이 커지겠죠. 이건 얘는 고정된 값이니까 얘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전체 R2 값은 이제 1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이 1에 가까울수록 모형의 설명력이 높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SST는 SSR 더하기 SSE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변형이 돼서 이렇게로 또 구할 수 있다. 이런 부분 좀 알고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지표 시간에 저희는 이제 평가지표의 의미와 회귀 모형을 평가하는 방법, 그 다음에 결정계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평가지표는 분석 모형의 성능을 평가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분석 모형의 종류, 데이터의 특성, 업무 요건 등에 따라서 평가지표를 어떤 것을 사용할지 결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회귀 모형 평가 지표를 들여다보면은 회귀 모형 같은 경우에는 실제 값과 모형이 예측한 값 사이의 차이, 오차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게 되고요. 이 종류에는 MAE, MSE, RMSE, MAPE 등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회귀 모형 평가 지표를 직접 계산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어떤 지표들이 있는지 파악하는 수준이면 충분합니다. 선형 회귀 모형의 경우에는 모형의 설명력을 결정계수 R2라고 하는 것으로 추가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귀 직선의 변동 SST, SSR, SSE에 대해 같이 배웠었죠. 각각의 의미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 결정계수에서 수정된 결정계수라는 것이 있다는 거 추가로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